지금 보시면 그 지금 부산을 뭐라 하더라? 벨로시티 그 보상이 일단 초기 사업자들은 지비를 판매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판매로 가면 안 되는데 이걸로 가야 되는데 LOI로 가야 되는데 제가 투잡을 할때 가장 많이 매출을 쓰는 GSV가 4만 8천 포인트야. 4만 8천 포인트. 뭘로 했을까? 3개 쳤을까? LOI. 저희는 LOI가 4개월, 4개월. LOI, Q1, Q2, Q3. 그러니까 직계로 들어와서 그들이 또 데리고 들어온 LOI들. 38,000원 나오죠. 그러니까 TML한테 막 진행할 때 보통 2만, 3만, 4만 돼요. 지비가 매우 지비가. 왜? LOI 때문에. LOI를 내가 원하는 수익 이룰 때까지 계속 LOI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사판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지비를 뭘로 전환시켜야 된다? LOI 지비로 전환시켜라. 그러면 성공하는 거야. 지금도 어떤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제품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어.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깜짝깜짝 놀라요. 제 파트너분도 있어요. 우리는 사업 가방자한테 들어가야 된다, 제품이. 그래서 매출을 뭘로 전환시켜라? LOI 지비로 전환시켜라. 힘들어도 하셔야 돼. 아까 말씀드렸잖아. 의사도 진료를 해야 돼. 변호사 변호를 해도 돈이 만들어질 거야. 수입 상승. 우리는 LOI가 많이 들어가고 아까 나왔죠? 몇 명? 23.500이잖아. 그러면 비대하잖아. 하셔야지. 직계로, 직계로 하셔야지. 그래서 저는 잊지 마시고,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이걸 만들려는 거예요. 레버리지, 레버리지, 레버리지. 판매는 판매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노동수입이에요. 저희는 LY 지비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창출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레버리지 수입이 된다. 여기 보시면 LOI 잘 보세요. 미국 건데 여기 나와 있어요. Letter of Intent. 무슨 뜻이에요, 사님이야? 응? 모르세요? 사업 동의서. 사장님과 LOI 지불할 때 동의받고 몇 사람을 동의받고 하세요? 첫 달에 1,000, 두 번째는 1,000. 근데 이거를 미국은 1,000, 1,500, 2,000이야, 3개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동의를 하고 들었습니까? 여기 LOI 들어갈 때 업라인 때 동의하고 본인 사인해서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실수한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했어요, 저희도. 이제부터 어떻게 되느냐? 정확하게 숙지를 시켜라. 1000포인트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LOI 들어가지 마시고, LOI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으라. 인텐트 거잖아. 동의하는 거잖아. 작정하는 거야. 마음 먹는 걸 하겠다고. 근데 그냥 집어넣잖아. 문제가 뭐냐면, 정말 좋으신 분인데, 모르고 LOI 들어갔다가, 끝났어. 그래서 대대 사업자가 한달 얼마 해야 돼, 기본으로. 2,000인데, 벌써 3,000 해야 수입이 되잖아. 커미션 되잖아. 3,000 못하는 거야. 그러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일은 굉장히 어려워. 어려워, 안 어려워? 왜?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이유가 없잖아요. Y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Y를 정확하게 넣어주면 힘이 들어도 해, 안 해요? 하죠. 우리가 지금 힘이 들어도 왜 해? Y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저는 9년을 왜 버텼어? Y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똑같은 거예요. 3,000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나가서 제품 판매하고 전달할 수 있는 Y가 있어야 되는 거야, Y가. 3,000 유지되면 그만두겠어요? 안 그만둬요. 막 집어넣잖아. 다 따라 보내는 거야. 저 어저께 우리 여기 저기 저 김민서 어디 김민서 사 어디 갖고 온 거지? 어저께 그 얘기했어요. LOI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진짜 많이 했어요. 없잖아. 사람 다 떠나잖아. 다 마찬가지야. 제가 돌아보면 만약에 제팀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제대로 연결시켰으면 진짜 어마어마한 팀 커졌어.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네? 노태우 사람 그러세요. 맞죠? 네. 우리가 이거를
최소한으로 떠나는 걸 맞게 하자. 줄이려고 그러면 처음서부터 첫 단추를 제대로 끼자. 이제부터 이거를 시스템화 시켜버려라. 상팀에. 저도 이거를 최근에 생각했어요. 옛날에 이거 해야 되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그저께 그분 만나고 근데 그분도 엘로에 또 들어갔는데 그냥 또 모르고 들어간 거야. 모치도 모르고. 사실 엘로에 뭔지 아세요? 모른대. 근데 왜 들어갔냐 보니까 TR 거기 들어간 거야. 그래서 엘로에 들어간 거야 그냥. 화장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친 거야. 이 조심 분인데 역량 있는 분인데 이분이 운동선수였었는데 역량 있는 분인데 승부석에 있는 분, 승부기질 있는 분인데 제대로 알고 시작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사인했잖아. 요즘 이제 온라인 하자. 그래도 동의하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동의하에. 지금서부터 그렇게 내 팀의 시스템을 만드셔라. 그게 복조가 되거든요. 많이 남죠. 그래서 저는 이 엘로아의 기간 동안에 무조건 이유 없이 이 대구, 서울, 부산 방문하는 거, 그 다음에 랠리 다녀오는 거, 이거를 엘로아의 조건을 붙이세요. 회사 방침이야. 엘로아의, 아니, 그 6천 다 돼도 이거 안 하면 사업자 못 됩니다. 사장님 팀에 대고 넣으면 되잖아. 그런데 그거 몰라. 그거 복제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식으로 FM들 하자는 거죠. 그러면 확률이 높아져, 낮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져요. 높아져요. 그분이 스스로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알고 본인이 인정하고 동의하에 엘라 시작을 해라. 그 대신에 그 4개월, 6개월 동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이건 다 전화하고 다 하고 예, 투하고 나서 릴레까지 갔다 와서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2천을 3천을 해야 되는 와이가 있기 때문에 해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넣어주시라. 통해서. 그리고 사업은 성숙해져요. 성숙해져요. 들어와서 바로 사업자 되는 거니까 팀을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 통계를 보니까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성숙해 걸려요. 5년 정도.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정도가 성숙이 되면 그때부터 결과가 나오는데 그제는 떠나잖아. 그래서 거기 와이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쭉 돌아보니까 3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나가면서부터 그제는 된 사람이 있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정현마 사장에게 얘기를 해봤고 다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3년, 5년, 6년, 7년서부터 성장하는 사람이 나와. 제일 늦게 나온 사람이 저예요. 제일 늦게 나온 사람. 보통 그분들은 여기 한국에서 보통 7년, 8년 만에 팀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사람도 옛날에 같이 그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 10년째부터 성장했다. 10년째부터 성장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있는 미래 사장, 21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5년까지 버틴다 그러면 부자 될 것 같아. 부자요. 되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왜? 감을 잡아 감을. 이미 그 사람, 이 사람은 뉴스킴화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저도 찾으면. 그렇지만 늦어도 보통 3, 5년 지나가니까 감을 잡더라. 감. 이 분야에서. 아니 무슨 분야 가서 보면 감을 잡는 기간이 걸려요. 시간이. 성숙해져요. 그때부터 일이 쉬워져요.